안녕하세요. 개꿀팁 TV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좋은 식초 고르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개꿀팁! 식초는 크게 양조식초와 합성식초로 분류할 수 있고, 양조식초는 주정발효식초와 천연발효식초로 나눌 수 있어요. 1. 합성식초. 합성식초는 발효 과정 없이 인공적으로 만든 식초로 빙초산이라고 불려요. 2. 천연발효식초. 과일이나 곡물을 원료로 1, 2차 발효 과정을 거친 식초를 천연 발효 식초라고 해요. 보통 3개월 이상의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구연산, 호박산, 사과산 등 60여 종의 유기산과 각종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산도가 낮고 맛과 향이 부드러워요. 3. 주정 발효 식초. 보통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초는 주정 발효 식초예요. 1차 발효 과정을 생략하고 1, 2일 만에 발효시켜 신맛이 강하고 유기산,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거의 없어요. 주정 발효 식초는 라벨 성분표에 주정, 주요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주정이나 주요는 술이 들어간다는 뜻으로 1차 발효 과정을 생략하고 2차 발효만 거쳤다는 의미예요. 건강하고 맛있는 좋은 식초를 고르시려면 천연 발효 식초를 구입하세요. 주정 주요라고 표기된 식초는 주정 발효 식초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